물건을 훔치려다가 걸린 거. 충격에 의해서 머리에서 출혈이 일어났지만 치명상이 아니었어요. 근데 그 다음부터가 문제였어요. 공기사는 119에 신고를 하려고 했지만 정선생이 나타났어요. 의원님 지금 가망 없어요. 그리고 일어나면 더 큰일 나죠. 의원님이 공기사님 가만히 놔둘 것 같아요? 그래도 공기사님이랑 저랑 같이 의원님을 찌르는 겁니다. 어차피 공기사님이나 저나 의원님을 증오하는 건 마찬가지잖아요. 우린 공범이 되는 겁니다. 이 의원을 죽이고 차용증을 가로챌 생각으로 공기사를 회유한 거죠. 이 의원의 시신에서는요, 네 개의 자창이 발견됐어요. 정사각형의 모양으로. 왜냐? 자신이 위치한 곳에서 가장 가까운 곳을 찔렀기 때문에 그런 게 생긴 거라고요. 야, 나쁜 새끼야! 네가 아버지를 겉도 모자라서 한 손에 두 명을 씌워! 나 이 새끼야! 언제부터 아버지였다고! 아주 지랄들 났네, 지랄들 났어, 똑같은 것들이! 빨리 앉자! 바로 철학시전에! 이한서 씨한테 누명을 씌운 사람 바로 당신이었어요, 이한준 씨. 나 아닙니다. 다 이 새끼들이라는 거예요! 거짓말 좀 하지 말아요, 좀. 이거 보고도 거짓말 할 수 있는지 봅시다. 유언장이 없는 상태에서 재산 상속은 두 아들에게 50대 50으로 가게 돼 있어. 그게 법이니까. 그걸 아는 당신은 이한서를 까낼 생각을 해낸 거고. 통틀어서 당신이 제일 나빴어요, 이한준 씨.